자, 택배 개봉할게요. 여기 동네가 홍수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게 배송이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주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네요. 방금 점심 먹고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시킨 커피가 있거든요. 칩스. 칩스 포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7불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계속 시키려고. 여기는 한국이랑 날씨가 반대라서 지금 겨울이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히터가 고장 나가지고 쓰던 히터를 다시 시켰어요. 근데 다행히 세일이어가지고 어떤 거랑 완전 똑같은 히터. 택배 개봉기 끝. 자, 새로 커피를 샀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크 로스트래요.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게 날짜를 봤더니 보이나? 보이나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이게 날짜가 만들어진 게 12월 5일 2020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반년이 넘었다는 건데. 그리고 유통기한은 12월 4일까지. 이게 아무래도 그냥 시중에 되는 것보다 보니까 이게 신선하게 로스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약간 좀 실망스럽네. 냄새도 별로네. 그리고 진짜 이름만큼 원두가 되게 까맣네요. 얘를 그라인더에 좀 갈고 진짜 까맣다. 딴 거보다 원래 집에서 먹는 거는 갈색인데 냄새도 로스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원래 시켜먹던 그 신선한 그 원두 냄새가 안 나네요. 아, 이 커피는 그 뉴질랜드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웨어하우스에서 샀어요. 원래는 히터만 사려고 했는데 이제 커피도 판다는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시켰는데 그냥 커피는 그냥 시키던 그 로컬 커피 가게에서 시키는 걸로. 약간 좀 실망스럽다. 원래는 커피 이렇게 내릴 때 냄새가 싹 나잖아요. 근데 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아무래도 반년 넘게 지난 원두라 그런가 봐요. 스타벅스 이름만 스타벅스지, 이건 완전 별로구만. 커피 역시 색깔도 까맣고요. 일단 우유 섞기 전에 맛좀 보려고요. 카라멜 향이라더니 전혀 카라멜 향도 안 나고 맛있는 커피 맛 향도 안 나고. 우유 섞으니까 좀 낫네.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커피 원두 사실 때는 절대 웨어하우스에 있는 스타벅스 원두는 비추합니다. 완전 별로네요. 뭐 힘드네. 그렇겠죠. Doesn't make gorgeous? Getting this picture taken, are you getting the good side? Is he a big eater? That's a big dog, it must be. So he was never a police dog?사과를 다 조그맣게 이렇게 잘랐고요. 통에다 담은 다음에, 원래는 그 다른 유튜버들의 그 레시피를 보면 이게 물이 나올 때까지 후라이팬에서 볶다가 이제 뭐 설탕 넣고 뭐 시나몬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굳이 그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불을.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저녁에 사왔는데 얘는 이제 파이, 특히 이제 달달한 디저트 파이용 그 페이스트리예요. 근데 이거는 스위스라고 써있죠. 디저트용이라서 그 뭐지? 파이? 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건데 이걸 이제 좀 해동을 좀 시켜야 돼요. 해동시키면서 여기다가는 이제 설탕을 넣을 건데 저희 집에는 요 밀가루 같은 아이싱 슈가밖에 없어요. 원래 황설탕을 썼었는데 다 써가지고 장 보러 가기 전에 웬만하면은
따로 돈안 쓰려고 있는 거 다 쓰고 하려고. 밥솥이 말을 하네. 이게 은근히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원래 디저트는 다 그런 거 아시죠?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계피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자, 계피가루. 베이킹의 계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따지다 보면 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맛대로. 그래서 이제 섞어줄 거고요. 섞어주면 나중에 물이 좀 나오거든요, 사과에서. 그러면 그때 전분가루 넣어가지고 조금 걸쭉하게 만들면 되는데, 전분가루가 떨어진 거를 어제 씹혀갈 때 알았으면 좀 사놓는 건데 깜빡했네요. 전분가루 없으면 밀가루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고 조금 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요.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 아까 만든 이 사과 있잖아요. 여기다가 버터를 좀 녹여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맛이 좋아지겠죠? 이제 소스팬에다가 들러붙지 말라고 오일을 조금 넣어서 브러쉬를 좀 잘 발라줄게요. 좀 작은 걸 샀었어야 되는데, 너무 큰 걸 사가지고 매번 뭐 하나 만들려면 너무 크게 되니까 재료도 많이 들고 막 이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샀으니까. 이제 약간 반 정도 녹은 이 시트지를요, 얘를 원래는 좀 큰 거, 원래 평평해져 있는 거를 사야 좀 쓸 때도 바로 쓰고 편리한데, 이게 없더라고. 이게 작은 거밖에 없어서 얘를 좀 밀대로 좀 밀어줘야 돼요. 눌러붙네. 아, 큰 걸 샀었어야 됐는데. 밀가루를 좀 뿌려줄까? 요새 참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똥통 같은 도쿄 올림픽이라도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게 진짜 의도적인 고의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자꾸 할 일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거든요 요새 많이 한 거 하니까. 일은 나 혼자 다 하고 자기는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마냥 뭐 쇼핑하거나 뭐 기사를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 여자는 꼭 읽는단 말이지. 그 보고선 전에 뉴질랜드 축구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축구하다가 우리나라가 1-0으로 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한 명 선수가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는지 뉴질랜드 선수가 그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안 했다는 기사가 뉴질랜드 기사에 떴나 봐요. 야, 사우스 코리아 이거 뭐 아유 이러는데 뭐 한데 진짜 너무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막 기사를 막 읽고 있는데, MBC 자막에 대해서 이제 그게 또 나온 거예요. 보다니 또 니네 나라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냐. 아유, 네, 진짜 좀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는 매달 얼마나 땄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 매달 하나 땄던데, 그
그거 되게 자랑스럽긴 한데 거다 대고 또 우리나라는 금메달 몇 개 땄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죠. 얘를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잘 펼쳐서 넣어놔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 자주 잘 보나요? 여기는 원체 뭐 올림픽을 해도 딱히 뭐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되게 희한한 게 그렇게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정작 올림픽을 나가면 딱히 막 눈에 띄는 성과가 없잖아요. 뭐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 얘 지금 빵 만들고 있거든요. 제빵기 소리 너무 시끄럽다. 자 이제 판에 맞게 다 스지를 커버가 되면요 이거를 포크로 찍어줘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닥이 부풀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전에 까먹고 안 했는데 안 부풀던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버터넣고 물이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밀가루, 전분 대신 밀가루 넣었거든요. 이거를 다 부어서 이 파이 트레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넉넉한 것 같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사과를 잘 펴줍니다. 이게 뭐 후라이팬에다가 미리 열을 가해서 카라멜라이징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잘 펴졌으면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파이 뚜껑이 다 만들어졌고요. 너무 대충 만들었죠. 시트지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있는 거 다 있는 거로 하기 위해서 너무 얇게 밀었나 봐요. 이렇게 됐고 이제 계란 노른자랑 우유 좀 섞어서 그 에그워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좀 윤기 나게 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애플파이가 완성됐고요. 한 35분 정도 구웠는데 잘 구워졌죠. 지금은 뜨거워가지고 좀 식은 다음에 좀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